안녕하세요. 닥터프렌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얼마 전에 고혈압 약인 발사탕 같은 이슈가 이번에는 그 의식도 용류나 속쓰림 약의 하나인 라니티딘 성분에 대해서 좀 생겼어요. 사실 뭐 진짜 많이 쓰는 약인데. 네, 맞아요. 이게 NDMA란 물질이 그 라니티딘 성분에서 일부 약에서 검출이 됐는데 0.16ppm이 원래 그 WHO에서 정한 기준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나와서 WHO 추정 가람 2A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라고 추정되는 이제 물질들이에요. 일단 이게 좀 워낙에 많이 사용되던 약이고 사실은 소화기내과보다는 소화기내과가 아닌 다른 과들에서 더 많이 사용됐을 거예요. 엄청 많이 사용이 되죠.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진통소염제를 쓰면 진통소염제가 속을 좀 쓰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방지하기에서 제산제를 같이 쓰는데 라니티딘은 워낙 범용적인 제산제이기 때문에 같이 처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보통 속 쓰릴 때 이제 첫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예전엔 코팅제제, 갤포스나 이런 것들 이런 커팅제제가 있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위산이 나오지 않으면 속이 쓰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에는 그 페리에탈 셀이라고 해가지고 벽세포라고 하죠. 그 벽세포에 히스타민 리셉터 2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붙으면은 거기에서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키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억제하게 되면은 위산의 분비가 줄어들어요. 예. 그러면은 속쓰림 같은 게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다른 이제 약들을 쓸 때 이 약을 같이 써서 좀 속이 상하는 걸 좀 막으려고 많이 썼던 약이고 실제로 소화기내과에서 내시경을 해서 처방받는 약은 오히려 이 약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센 위산을 더 억제할 수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화기내과를 다니시는 선생님들보다는 다른 이제 이런 관절 통증이나 다른 그나마 네. 다행인 거는 H2 블러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라니티딘은 사실 아주 장복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 내시경을 하고 먹는 PPI 다른 약은 좀 장복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이 약을 접하신 분들이 장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장복하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식약처나 연구 기관에서 이제 보고를 했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6주 미만으로 특히 복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 2A 그룹이 사람에게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정도 용량을 먹었으면은 얼마나 암의 확률을 올리느냐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이제 의사들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라니티딘을 먹었던 사람들이 많이 이런 다른 연구들에서 특별히 이게 만약에 정말 많이 올린다면은 그 리스크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연구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좀 레트로하게 알 수 있는 게 발암물질 2A군에는 어떤 물질들이 있을까라는 거를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죠? WHO에서 지정한 발암물질 2A등급은 납화합물 있고요,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 적색류는 하루에 100g 이상 먹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교대 근무, 야근이나 낮밤이 바뀌어서 하는 그런 근무도 WHO 발암 등급 2A, 그리고 기름으로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이 WHO 2A에 속한 발암물질들인 것 같아요. 암을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되는 자연물질은 매우 많아요. 사실 NDMA도 이제 질소화합물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퍼져 있고 어느 곳에서나 미량으로 사실 노출될 수는 있거든요. 다만 이게 매우 긴 시간 매우 많은 용량을 먹었을 때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소지가 있는 건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를 정말 장복하신 분이 있다면은 주치의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장복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여기 세 명도 라니티딘 많이 먹어봤죠. 네, 그렇죠. 정말 많이 먹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됐던 모든 라니티딘 성분의 그런 약들에서 모두 이게 다 검출된 건 아니에요. 편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전부 판매 금지를 하고 전부 이제 환불을 해두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거고요. 지금 실제로 처방에 안 들어가요. 네, 맞아요. 오늘 제가 진료를 보고 왔잖아요. 네, 지금은 네. 실제로 처방이 막혀 있습니다. 앞으로 처방 받으실 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사람 몸에 대한 거기 때문에 대규모로 조치가 들어갔고 그거로 인해서 많이 심각한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반복해서 이야기해 드린 대로 단기간 복용했던 거에서는 그렇게 큰 위험이 발생하진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장복에 대한 연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혹시 그런 게 있다면은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얼마나 오랜 기간 복용을 했는지 그리고 다른 데 혹시 받아야 될 검사 같은 게 있진 않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식도 역류나 위염 같은 질환이 있으셔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약을 얼마나 먹었지 생각해보고 아주 장기간 복용을 했다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고 그게 아니면 안심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본 당신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여기에 여기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의 재밌는 영상 보시려면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계속해서 저희가 따라갈 겁니다. 구독은 건강이에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